우렁이 각시. 옛날에 어떤 젊은이가 혼자 살았어요. 혼자 밥 먹고 혼자 잠자고 혼자 농사 지으며 외롭게 살았지요. 하루는 젊은이가 논을 갈면서 이 논을 갈아서 누구랑 먹고 사나 혼자 심심해서 중얼거렸는데 나랑 먹고 살지 누구랑 먹고 살아 대뜸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. 깜짝 놀라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기에 한 번 더 말해봤어요. 이 논을 갈아서 누구랑 먹고 사나? 나랑 먹고 살지 누구랑 먹고 살아? 이 논을 갈아서 누구랑 먹고 사나? 나랑 먹고 살지 누구랑 먹고 살아? 이렇게 자꾸 주고받으며 소리나는 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아 글쎄 밤톨만한 우렁이가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. 야 진짜로 얘가 말을 했나? 젊은이는 하도 신기해서 우렁이를 집으로 가져와 물동이 속에 잘 넣어두었어요. 이튿날 젊은이가 들에 가서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밥에 국에 반찬에 먹음직스러운 밥상이 마루 위에 떡하니 차려져 있었어요. 아니 이걸 누가 차려놓았지? 젊은이는 놀랐지만 배가 고파서 맛나게 먹었죠. 그런데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날마다 밥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. 야 이거 맛난 밥을 편히 먹으니 좋긴 하다만 누가 차려주는지 알고나 먹어야겠다. 그래 하루는 일을 하다 말고 일찍 집으로 와서 슬그머니 부엌을 들여다봤어요. 그랬더니 물동이 속에서 웬 예쁜 각시가 나오지 뭐예요? 누군가 했더니 당신이었구려. 젊은이는 얼른 뛰어들어가 각시 손목을 꼭 부여잡았어요. 나랑 같이 삽시다 우렁이 각시. 그리해서 젊은이는 이제 우렁이 각시와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. 각시가 워낙 예쁘다 보니 젊은이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. 잠시도 헤어지기 싫어서 일도 안 나가고 각시 곁에만 있으려 했죠. 각시가 이래선 안 되지 싶어서 자기 얼굴을 그려서 젊은이에게 주었어요. 드레나가 일을 하다가 제가 보고 싶으면 이 그림을 보세요. 젊은이는 그림을 갖고 나가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일을 하는 틈틈이 그림을 보았죠.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? 하루는 느닷없이 돌개바람이 휙 불어와서 각시 그림을 하늘 높이 낚아채갔어요. 안돼! 젊은이는 허겁지겁 그림을 쫓아갔어요. 가다 보니 임금이 사는 궁궐 안으로 각시 그림이 툭 떨어지지 않겠어요? 들어가 보니 임금이 그림을 펼쳐놓고 뚫어져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. 제 각시 그림입니다. 돌려주십시오. 젊은이가 사정을 하자 임금이 대꾸했어요. 암 돌려줘야지. 한 대 나오고 내기를 하자꾸나. 내기라니요? 나무 베기 내기를 하는 거야. 산에 있는 나무를 누가 많이 베는지 말이야. 내가 이기면 돈 만냥을 줄 테니 내가 이기면 내 각시를 내게 다오. 예쁜 우렁이 각시 그림을 보고 임금이 엉큼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. 젊은이는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. 해본나마나 질 게 뻔했거든요. 서방님 왜 그리 우세요? 각시가 묻자 젊은이는 사정 얘기를 했어요. 그러자 각시가 가락지 하나를 빼주며 말했어요. 바닷가로 가서 이걸 바다에 던지세요. 그러면 무슨 수가 생길 거예요. 젊은이는 그 길로 바닷가로 가서 가락지를 바다에 던졌어요. 그랬더니 바다가 쩍 갈라지면서 수염이 허연 용왕님이 나타났어요. 허허허 내가 내 사위로구나. 그만 울고 이걸 가지고 가거라. 용왕님이 조롱박 하나를 젊은이에게 주었어요. 알고 보니 우렁이 각시는 바닷속 용왕님의 딸이었던 거예요. 젊은이는 조롱박을 가지고 산으로 갔어요. 임금은 기운 센 장정들을 잔뜩 거느리고 와 있었죠. 마침내 내기가 시작되었어요. 장정들이 도끼로 쿵쿵 나무를 찍었죠. 젊은이는 조롱박 마개를 뽑았어요. 그러자 조롱박 속에서 조그만 병정들이 손에 톱이며 도끼를 들고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. 쿵쿵 쓱쓱 쿵쿵 쓱쓱 순식간에 산의 나무가 다 베어졌어요. 아니 이럴 수가. 임금은 화가 나서 또 내기를 하자고 했어요. 말을 타고 강 건너는 내기를 하자. 내가 지면 나라의 반을 너에게 주마. 젊은이는 또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. 그러자 각시가 또 가락지 하나를 빼주었죠. 젊은이는 또 그 길로 바닷가로 가서 가락지를 바다에 던졌어요.
그랬더니 또 바다가 쩍 갈라지면서 용왕님이 나타났어요. 허허허, 내 사위가 또 왔구나.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가거라. 용왕님이 비쩍 마른 당나귀를 젊은이에게 주었어요. 젊은이는 비쩍 마른 당나귀를 타고 강가로 갔어요. 임금은 느슨하고 잘생긴 명마를 타고 왔죠. 마침내 내기가 시작되었어요. 따가닥따가닥 임금이 탄 명마가 강으로 뛰어들었어요. 강물을 헤치고 아주 잘 달렸죠. 젊은이는 당나귀 엉덩이를 툭 걷어찼어요. 그러자 당나귀가 펄쩍 뛰더니 넓은 강을 그냥 훌쩍 건너버리는 거예요. 아니 이럴 수가. 임금은 화가 나서 또 내기를 하자고 했어요. 배를 타고 바다 건너는 내기를 하자. 내가 지면 이 나라를 몽땅 너에게 주마. 젊은이는 또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. 그러자 각스가 또 가락지 하나를 빼주었죠. 젊은이는 또 그 길로 바닷가로 가서 가락지를 바다에 던졌어요. 그랬더니 또 바다가 쪽 갈라지면서 용왕님이 나타났어요. 허허허, 내 사위가 자꾸자꾸 오는구나.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가거라. 용왕님이 다 낡은 조각배를 젊은이에게 주었죠. 젊은이는 다 낡은 조각배를 타고 내기 장소로 갔어요. 임금은 큰 돛이 몇 개나 달린 커다란 배를 타고 왔죠. 마침내 내기가 시작되었어요. 임금은 돛을 모두 펴고 쏜살같이 바다로 달려갔어요. 젊은이는 비걱비걱 노를 저어 쫓아가려 했죠. 그런데 그때였어요. 갑자기 하늘 저 멀리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우르릉 쾅쾅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산더미처럼 크게 일어서 임금이 탄 배를 확 뒤집어 놓은 거예요. 슈아 철썩 슈아 쿠르릉 쾅쾅쾅 우르릉 쾅. 그러고 나서 꼭 거짓말같이 바다가 다시 잠잠해졌어요. 임금이 탄 배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죠. 그럼 젊은이는 어찌 되었을까요? 나라를 몽땅 차지해서 임금이 됐느냐고요? 천만의 말씀, 혹시라도 임금이 헤엄쳐 나와 또 내기하자 할까봐 얼른 집으로 도망쳐 왔대요. 와서는 예쁜 우렁이 각시랑 아들 낳고 딸 낳고 콩도 볶아 먹고 엿도 구워 먹으면서 계속 군맛으로 재미나게 잘 살았답니다.